자, 오늘 가볼 때는 은평 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작당이라는 주점 두세 번째 가보는 것 같은데, 자, 오늘은 가서 뭘 먹어볼까요? 가봅시다. 니꺼 얻어도 좀 나오지 않냐? 비벼? 비벼? 아, 이렇게 비벼. 그냥? 아, 너도 찍어? 한번 찍어볼까? 너도 블로그 그거 하냐? 아니, 무슨 블로그야? 아니, 아무리 말해도 난 그냥 찍는 거지. 알아서 섞어 먹으면 되겠다. 이거 주는 거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. 골뱅이 무침이 됩니다. 골뱅이 무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골뱅이 소면. 몰라, 나도 처음 봤어. 뭐, 보통 그냥 면, 저, 그것만 나오는데.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. 어, 이렇게 나오네. 드라이가 돼. 허벅지가 없어졌는데. 그러지 않아. 봤더니, 그런 게 있더라. 제시는 양면 안 가. 다음에 보선자로 가가지고 보선자로 다니는 거야? 보선자로 다녔는데 너무 멀잖아. 그래서 보선자 가봤냐? 보선자가 좀 우이동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샀어. 그래서 사드렸어.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거야. 근데 가서 보니까 되게 싸. 어제 처음에 호구를 여던 게 여든간 나는 입사. 먼저. 나는 거기 이제 아버지 때문에 거기 그래. 가잖아. 근데 거기에 간판이 대형 간판이 한 여덟 개 있어. 자유로 가다 보면. 근데 예전에 거기 생기기 전에 영훈이네가 보물이었지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